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보다 좀 두껍게 해주시고 6시 주고요. 가볍게 큐 밀어주세요. 네, 두 밀어주시고 가볍게. 요것도 하나 배워주시면 좋아요. 조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직접 끓이면 좋죠. 뭐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반 정도 두께 주시고 6시 주고 그냥 두 가볍게 밀어야 됩니다. 약간 네, 이렇게 두욱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네, 공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착 떠나보듯이 내려옵니다. 이렇게 요 정도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네, 공을 6시 반 두께 좀 가볍게 휴무게 정도만 가지고 부미십니다. 네, 내려오죠? 네, 내려오는 것도 힘조절만 잘해주게 되면 네, 괜찮은 공이에요.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이 형태를 놓치면 안 돼요. 네. 이 형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잘 좀 내려오는 거 아니거든요. 네, 그래서 뒤로서 다 안 내려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자르지 마시고 2분위보다 좀 얇게 주시고요. 6시 정도 주시고 가볍게 아까랑 똑같이 네. 네, 똑같이 네. 이런 형태를 네, 보고 예, 연습하면 네,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